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비 영상이 아니에요. 사은품을 드리려고 저희 로고가 들어가 있는 컵을 제작했어요. 머그컵들을 지점에 나눠줘야 되는데 택배로 보내기는 깨질 위험이 있어서 마침 이제 3.1절 연휴가 있고 우리도 캠핑도 가면서 화물차에 잔뜩 싣고 뒤에는 잠자야 될 숙소를 매달고 출발할 거예요. 갑시다. 카라반으로 우리가 숙박을 하고 지금 광주점에 왔어요. 그러지 마라. 컵 배달 왔어요. 컵 배달. 컵을 우와. 예쁘다. 진동 생겼나 보네. 여기를 망치로 까가지고. 아, 망치로 때렸어? 망치로 까가지고 여기가 휘었어. 아, 그 밸런스 많이 틀어지게 했는데 그거? 엄청 떨어. 맨 처음에 왔을 때 다 뜯어놓고 시동 걸어보니까 튜닝 쪽하고 뒤쪽에서 많이 날려요. 뒤에 등속 쪽 이렇게 양쪽 빼놓고 시동 걸어보니까 등속 쪽 똑같아. 프로펠러만 뜯어놓고 시동 걸어보니까 진동이 사라져버려. 아, 딴 집에서 너무 손을 많이 대놔가지고 오일도 많이 새네. 그러니까 진동 잡아야지 엔진 앞쪽을 작업을 하니까. 그치. 오, 와, 이거 진짜 여기 운동된다. 저런 건 운동이 좋아. 그러니까 시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돌리고 있으면은. 응? 야, 머리 두 번 감으면 끝이야. 설거지도 못 해. 설거지는 물티슈지. 그니까. 설거지 물티슈야. 접시 때 보자고. 가요 형. 어, 갈게. 큰길 건너서 가보러. 가보러. 가보러가 원래 전라도 사투리인가? 하나 건졌어. 이런 일이랑 오면 신기한 게 겁나 많아. 그래서 온 거야 사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밥 먹어. 맛있는 데 찾았어. 오, 완전 신기해. 야, 해운대를 오니까 확실히 차가 많네. 여기가 이제 새로 오픈한 내 차를 부탁해 해운대죠. 우리 이성희 대표가. 허리 나빠지는데 이렇게 하고. 잘 지냈어요? 아니요. 아니? 왜? 왜 잘 못 지냈어요? 저 재현이 때문에. 아, 작업 때문에? 좋다. 역시, 우와. 죽이네. 아, 이거 잘 만들었다. 와, 진짜 잘 굴러가네, 이거. 드드드득 하고 막 이러니까. 오, 이게 누구 아이디어야? 굳이하고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테이블 이렇게 쩍쩍쩍 또 다 치울 거니까 손님이 많이 올 거잖아. 뭐 많이 와요? 많이 와. 그래도 지회장인데. 에이, 많이 안 와. 몇 시부터 한다고 그랬지? 5시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 전에 오실 분이 있겠나만 다시부터 음식은 차리고 진행할 거예요. 우와! 힘이 없어. 완전 이쁘지 않아? 응. 색감이 살아있네. 응. 아, 우리 그거 다 맞는데. 해주세요, 좀. 이게 3,000km 탄인데 여기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여기가 다 뜯어져 있어. 지난번에 교환했을 때 보니까. 근데 지금 요번에 5,000km 탔거든? 응. 5.1탈을 보면 기술이 좋은 애들은 종이의 종이야. 그렇지. 종이의 플라스틱은 약간 좀 기술이 없는 거거든. 그렇지, 맞지. 그리고 원가가 싸, 이게.
여기서는 이런 차가 신기한 차 아니야? 신기한 차지. 지금 또 찌그러져 있네. 가속을 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야, 3000 탔을 때는 진짜 내가 꼴통만 찌그러져 있네. 이 정도야 뭐. 키로수에 비해 이 정도 찌그러진 거. 그럼 많이 되게 많이 찌그러진 거지. 3000 탔을 때도 이랬는데 3000 탔을 때 여기가 여기가 떨어졌었어요 이거. 플라스틱하고 종이가. 이 정도면 보통 수입차 만 킬로 넘게 타는 정도의 필타 상태인데 필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순정으로 내가 사다가 쓰는 거라 필타 다 찌그러져 있어. 이게 5000km 탔을 때 이 정도는 아니거든 보통. 보통 이제 지난번에 교환할 때도 3000밖에 안 타는데도 필타 상태가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키로수를 많이 못 타겠어 무서워서. 이 정도면 좀 필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집게로 한번 집었다고 그냥 찢어져 버리네? 머플러가 벌써 부식이 되는 것 같고 벌써 이런 데가 염화칼슘에 약해지고 있는데? 필터가 너무 싸구려 1터에 갖다 꽂은 것 같아 얘네들이. 여기 몇 리터 들어가는지 알아요? 나도 몰라가지고 다섯 통인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뭐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아직 한 2만 더 타도 되겠는데? 아 수분 제거 동결 방지. 하, 이거 한번 개업 기점부터 이거 합니다. 서비스. 와 월식 뜨는 주나? 월식 한 5000 얼마 이제 피자를 받더라 이. 내려오는데 차가 엄청 무거워. 도저히 오일을 안 갈고 탈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 중간 가면 마약 같은 거 있는 거. 오케이 됐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타고 내릴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헤드커버가 거의 유력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거 해가지고 여기도 일부 세척해 한번 지켜봐야 돼. 아, 그게 있으니까. 요 색깔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 진공으로 당겨가지고 간격 딱 조절해가지고 빵 찢어야 되거든요. 오, 이거 좋다. 오. 주문결. 주문결 갖고 가야지. 아유, 사진 다 틀어가시네. 그래서 따따따 눌려가지고. 아, 얘 길이가 안 맞으니까. 네. 넘어갈게. 다 챙겨가셨어요? 응. 뭐 없으신 거 없나? 뭘 또 챙겨가? 뭘 또 챙겨주려고? 아니, 챙겨주려면 이런 거 크기 잡고 돈 되는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저 놓고자 사면. 오. 요거 하나 내가 가야죠. 좋죠. 저 이제 머플러 DLC 검은 거. 안에다 조금 해주면 좀 괜찮아요. 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니지, 오픈한 지가 1년이 됐고, 우리는 오픈한 지 이제 두세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 음료수 같은 건 돈 안 돼. 갑시다, 수고하시고. 자, 넘어갈게. 조용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번창하고. 번창했습니다. 조심 올라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영화. 알겠습니다. 지점들이 많으면 서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물론 이제 요즘에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 공유하고 기술 공유하지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만 가르쳐 주거든. 근데 우리는 적어도 같은 식구들이니까 본인들이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또 서로 나눠주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일한 부품을 많이 시켜 쓰는 경우에 부속가게나 메이커에서는 부품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낮추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정비 수가를 낮추는 장점이 생기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품값이 예전에 비해서 한 30% 이상씩, 아니 많은 거는 200% 이상 오른 것도 있고 부품값이. 근데 그렇게 오른 부품들을 고객들한테 바로바로 수리비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많이 올랐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구매를 해서 지점별로 나눠서 예전 가격으로 웬만하면 유지하려고 하거든.
물론 작업비가 많이 포함된 것들은 부품값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부품값이 대부분인 작업들도 있거든. 그런 부분들은 부품값을 줄이는 게 고객들한테 적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지. 내가 정비를 시작하고 지금 한 30년 정도 됐는데 나한테 계속 변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는 게 차를 고치면서 거짓말 하지 말자. 직원들한테도 가장 중요시 교육시키고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해라. 집에 가서 발 뻗고 잠을 못 자는 선택은 하지 말자. 우리 지점들도 처음에 형성이 된 게 예전부터 내가 알고 있던 동생들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정직하게 일하는 업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지점이 형성이 된 거거든. 우리 지점들이 서로 작업 스타일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일하는 거 하나만큼은 다 동일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 회사의 사원이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외부에 나와 있는 부품들이야 바꾸고 안 바꿨다 안 바꾸고 바꿨다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려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거든. 만약에 내가 교환하지 않고 교환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집에 가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 기술은 없을지 몰라도 정직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 정비업자들이 막 눈탱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정직하지 않게 일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다고 봐. 물론 조금은 있겠지. 그런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고 거짓말하는 직군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대부분의 정비업자들은 거짓말 잘 안 해. 지금 마지막으로 동탄점에 도착했어요. 바쁘게 일하고 있네. 어 추워. 춥네. 아 우리 빅보스. 이렇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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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 완전 지금 터진 상태에서 주행이 되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역류하면서 연소실로 유입돼갖고요. 아 방역차. 지금 여기 만져보시면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아 그러네. 이게 아스콘이거든요. 다 찡겨 있네. 예. 아예 그 타이어하고 흡착돼 있더라고요. 붙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힌 것도 왼쪽이 막혔더라고요. 조수업만 나오고 운전석은 나오고 부산하고 한 바퀴 뺑 돌고 왔어. 힘드시죠? 아니 뭐 재밌어. 재밌어. 서로 얼굴 보고 뭐 그럴 때 얼굴 보는 거지 뭐.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얘가 고생 많이 했지. 다음 주에 또 봐야지 뭐. 다음 주에 봐야죠. 네. 그렇죠. 천천히 맛있게 드십시오. 수고해요. 네. 방문해 주신 고객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컵을 제작한 거니까 많이들 받아가세요.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컵을 깜빡 잊고 못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에 집중하면 남자들은 약간 바보스러우니까 꼭 얘기를 하세요. 모자라면 또 만들게요. 만 개는 못 만들겠습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세요. 보스.